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무슨 영상이었죠? 뭐 게임 프레임 비교하는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중앙에 6700XT라는 게 있고 좌우 위에 3060Ti와 3070을 가지고 게임 프레임을 FHD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8종을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 중앙에 있는 게 3060Ti보다는 조금 좋고 3070보다는 다소 처지던데요 라는 거 기억나시죠? 눈썰미 있는 분들, 기억력 좋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능은 대충 알고 계시고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AMD의 신제품 6700XT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거요. 제가 AMD 그래픽카드는 리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라는 좀 안정적이고 게임 프레임 잘 나오고 신기술 많이 들어간 그래픽카드들이 뭐 충분히 출시되어 있는데 굳이 AMD 제품 추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 그래픽카드 사기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래픽카드가 정말 구하기 힘든데 요게 1000장 조금 넘게 초기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레퍼런스 제품은 뭐 끼껏 다 합쳐봤자 뭐 100여장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00장에서 200장 사이일 겁니다.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래퍼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이, 이 지문 때문에 더럽다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디자인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이 로켓단의 R마크 그리고 펜에 들어가 있는 라인, 은색 라인, 거기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직각의 디자인, 그리고 AMD 특유의 라데온이라는 빨간색 포인트, 참고로 여기 LED도 들어와요. 6 플러스 8핀 디자인, 뒤에는 금속 백풀, 딱 맞아떨어지는 마감. 심지어 얘 슈라우드까지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더라고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난 딱 봐도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몰래 안 보이는 부분을 살짝 긁어봤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건데 비밀이에요. 어디서 밀린지도 비밀입니다. 아, 이미 마크 보셨겠지만 여튼 제품 자체는 잘 뽑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게. 물론 아까 게임 돌린 거 보면 성조님 온도는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좌우가 뭐였냐면은 3060 터프, 3060Ti 터프였어요. 터프란 걸 감안하고 생각했을 때 뭐 그래도 온도가 얼마? 60도에서 70도 중반 정도에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인케이스라 하더라도 뭐 80도 정도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6700XT.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그리고 이렇게 얇고 나름 아담한 디자인인 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래퍼가 원래 크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튼 외관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성능도 60Ti에 가깝고 가격도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좀 저렴할 거예요. 60Ti보다는 저렴합니다. 60Ti보다는 저렴하니까 여러분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 참고로 성조 FHD 요새 유행 지났는데 왜 FHD만 찍냐 하실까봐 QHD도 다 찍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다 찍었는데 그냥 영상만 FHD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정리된 거 한번 보면서 실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은 3060Ti하고 엎치락뒤치락해요. 쇠오틈은 2프레임 정도로 적고요. 어크는 3프레임 이기고 오버워치 5프레임, 레데리는 3프레임 지고 디비전은 5프레임 이기고 메트로도 3프레임 이기고 또 배그는 조금 큰 폭을 이겨서 15프레임 이기고 그리고 토탈하고 삼국지도 2프레임 이겼습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3060Ti보다는 소폭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파스 점수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원래 파스 점수는 AMD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고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보면 또 3060Ti보다 좀 낮아요. 물론 이게 레퍼런스라는 거 생각하면 비레퍼는 이거보다 다소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비레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뭐 아직 엠바고가 안 풀리고 물건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뭐 정확히 언급은 못하겠는데 요거보다 1000점 정도는 잘 나와요. 1000점 정도 잘 나오고 평균 프레임도 요거보다 2%에서 3% 정도는 잘 나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확실히 3060Ti보다 약간 높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럼 70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70하고 비교하면, 아, 이거 좀 성능 차이 좀큰것 같은데요. 네. 70하고 비교하면은 12프레임, 2프레임, 하고 25프레임, 거기에다가 또 10프레임, 9프레임, 10프레임, 9프레임, 그리고 또 13프레임. 이런 식으로 꽤나 큰 폭으로 70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평균 프레임만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평균 프레임이 134대 144 정도라서 한 10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퍼센트에 따지면은 9%, 8% 사이쯤 될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계산했는 거 한번 볼래요? 계산하는 거 보면 여기 딱 나와요. 6700XT에서 3060Ti의 성능을 빼는 거는, 최후 틈은 3060Ti가 살짝 좋았지만, 거기에 레데리까지. 나머지 항목은 싹다 미묘하게, 배그만 조금 큰 폭으로 6700XT가 좋았다. 그래서 평균 성능을 봤을 때, 비레퍼인 3060Ti와 이 레퍼런스인 6700XT의 성능 격차는 약2% 정도로 6700XT가 앞섰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3060Ti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고나라에도 100만 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운 좋아서 저렴한 업체에 구매한다 하더라도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판국이에요. 완제품에 뭐 끼워서 살 때. 단품 사려면 100만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자면은 이 6700XT가 3060Ti보다 조금 높은 성능이고 더 저렴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3070하고 6700XT는요, 이거 AMD가 하기는 3070급이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3070급은 아니에요. 차이 좀 많이 납니다. 배그를 제외한 나머지 정 항목에서 10% 정도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크게는 16%까지요. 그래서 3070이 평균 10% 정도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6700XT가 비레퍼라 하더라도 한 3%가 더 좁혀져서 6% 정도 3070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3070급에 가깝다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3070 동급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면 좀 달라질까요? QHD 또 일일이 보기에는 귀찮잖아요. 한꺼번에 봅시다. 2% 위에랑 똑같네? 자, 9, 14%, 2, 0, 4, 8, 마이너스 2, 평균은 3%. QHD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거의 똑같은 성능 폭을 보여주네요. 3070에 6700XT로 QHD로 가도 똑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면 되나요? 레퍼런스 기반 기준으로 6700XT가 대충 3070보다는 10% 낮고, 그리고 3060Ti보다는 3% 정도 높다 보시면 되겠네요. 비레퍼가 된다면 딱 중간쯤 근처에 위치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놈의 실 타겟팅은 제가 생각에는 3060Ti입니다. 그럼 가격도 얼마일지 예상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기반으로는 한 70만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내일 판매를 시작해요. 컴퓨전 단독으로요.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거보다 조금 쌀 수도, 아니면은 뭐 1, 2만 원 비쌀 수도 있겠죠. 아무리 싸봤자 뭐 67만 원 정도일 것 같고, 비싸면은 71만 원? 이 사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쯤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레퍼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8, 90을 보셔야 되겠죠. 레퍼런스하고 비레퍼는 원래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당장 1000장 정도가 풀리면은 가뭄에 단비가 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선생님 리뷰가 너무 간단한데요. 게임 프레임 보여주고 끝이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수동 오버를 살짝 해봤는데 오버 포텐셜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버하는 영상은 따로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픽 카드는 오버를 별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량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여튼 오버 포텐셜 좀 있더라. 또 그거 말고 전력 소비량도 한번 측정을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 눈에 잘안 보일 텐데요. 보시면은 제가 밑에 살짝 보일 거예요. 시간 좀 지나가면 보이시나요? 대충 얼마죠? 300와트, 320와트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그 전체 소비 전력이에요. 전체 소비 전력이니까 실제
그래픽카드 단일로는 230에서 240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온도는 3타로 기준으로는 그리 높진 않아요. 끝날 때까지 해도 70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성준님이 안 보여준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알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채굴은 보시다시피 이게 램오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47 정도 해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다? 3060Ti보다도 못하다. 5700XT보다도 못한 채굴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5700XT가 50이 넘고요. 거기에다가 3060Ti가 60 정도가 되니까 그보다는 10 이상 처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채굴에는 덜 끌려갈 것이고 요새 그래픽카드 시장이 가격 책정 자체가 채굴 해시레이트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60Ti보다는 거의 무조건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60하고 비슷한 정도의 채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 생각해서 방금 채굴 영상을 살짝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튼 제가 확인해본 거는 이제 실제 게이밍 성능, FHD, 그리고 전력 소비량, 그리고 레퍼런스의 외형, 온도, 거기에다가 채굴 능력치까지 오버포텐셜도 조금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생각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아참! 저는 테스트할 동안 아직까지 드라이버 문제를 못 느끼긴 했는데 일부 테스터는 게임을 하다 튕김 증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생각하고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얘기해주는 게 예의겠죠.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비래퍼들 들고 와서 좀 더 자세한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지름 되세요. 빠이빠이.